민선 6기에 반환점을 돈 경남 도정은 채무 제로 달성 등 미래 50년의 기틀을 놓은 반면 후반기 2년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는 단체장 3명이 줄줄이 낙마했고 창원 광역시 승격 운동으로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금어기가 해제된 남해안에서는 대형 멸치 선단이 석 달 만에 조업에 나서 풍어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거제에 설치된 해녀 사관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고령화로 사라져가는 남해안 해녀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홍준표 경남도정의 공로와 과실이 무엇인지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취임 당시 1조 3천억 원이던 부채를 재정점검단 신설 3년 만에 갚고 지난달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 세대의 부담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최근 항공우주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되면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올 연말쯤 정부의 산업단지 계획안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서부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진주와 사천을 인구 100만 명 시대로 개발하는 서부대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와 남부 내륙철도 유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경남 도민에게 공약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은 결국 무산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게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에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영남권 신공항 밀양 무산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교육감 주민 소환 과정에서 홍 지사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공무원들도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이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주민 소환 투표 발의에 따른 직무 정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후반기 이연의 시작은 순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민선 6기의 지난 2년 동안 경남에서는 3명의 시군 단체장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또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시군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유일 야권 단체장이었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용기 전 거창군수, 도의원을 거쳐 단체장에 입성한 하학렬 전 고성군수, 민선 6기 경남시군 단체장 18명 가운데 3명이 지난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습니다. 김맹곤 전 김해시장은 지역기자 2명에게 건넨 돈봉투에, 이용기 전 거창군수는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한 약속에, 하학렬 전 고성군수는 선거 공보에서 체납 사실을 빠뜨렸다가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4년 공약에 들어있던 부분들이 중간에 이제 끊기고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지방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기회 비용을 날리게 되고.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17개 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한 GRDP 또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건 오로지 창원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17개 시군은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도세가 위축되고 나머지 시군의 재정도 붕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창원시장은 올해 광역시 입법 청원을 하고 내년 대선 후보 공약에 넣겠다고 선언해 시군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경남 지역은 지금까지 거제 88, 지리산 70, 창원 6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 지역은 내일 새벽 거창과 함양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내일까지 50에서 100mm,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거제와 통영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금어기를 끝낸 남해안 멸치 선단이 오늘부터 조업에 나섰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멸치잡이는 오히려 풍어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3개월 만에 재개된 남해안 멸치잡이 현장에 김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40분을 달려 도착한 남해안 비진도 앞바다. 파도를 넘어 배 두 척이 거대한 그물을 천천히 끌고 갑니다. 20여 분 뒤 늘어뜨렸던 그물을 끌어올리자 싱싱한 은빛 멸치가 파닥거리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석 달 동안의 그먹이가 끝나고 다시 조업을 시작한 첫날. 많이 기다려갖고 왔는데 뭐 많이 잘 안 되겠습니까? 고기가 많이 날상시 봅니다. 막. 잡아올린 멸치는 바로 옆 가공선으로 옮겨집니다. 성질이 급한 멸치는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죽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삶아줘야 합니다. 통영과 거제 등 경남 남해안에서 조업하는 멸치잡이어선은 260여 척. 연간 18,000톤을 잡아 전국 멸치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올해는 멸치 서식 환경이 좋아 풍어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그 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영양분이 바다로 많이 그 유입되면서 그 생산량도 한 30% 정도 증가되겠나. 남해안 어민들이 멸치잡이로 얻는 수익은 한 해 1,000억 원 정도. 싱싱한 은빛 멸치잡이에 나선 어선들로 남해안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보통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경남 남해안에도 수백 명이 물질을 하고 있고 또 거제 해녀사관학교에서는 다음 세대 해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쪽빛의 남해안. 사람들이 해녀의 상징인 태왁을 들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 둘씩 물속으로 몸을 담그는 이들은 해녀사관학교 학생들입니다. 아직은 서툰 실력에 조금만 몸을 담가도 숨이 가쁩니다. 지금 아직까지 나오고 안 차서 좀 힘들긴 힘든데 해녀 어머니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모두 해녀의 매력에 끌려 모였습니다. 물질 기술뿐만이 아니라 해녀의 강인한 정신과 바다와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이 바다의 어떤 사람과 자연과의 중간에서 그 경계 역할을 하고 계세요.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경남 지역의 맨몸 잠수인은 모두 790여 명. 이 가운데 20대는 10명이 채 안 되고 5, 60대로 갈수록 크게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해녀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몇 년 못 하잖아.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가도 다음 세대들이 나가 있으니까 괜찮겠어. 100년이 넘은 해녀 문화 사라질 위기도 맞았지만 선배 해녀들의 빈자리를 젊은이들이 메워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내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주도로 13조 원 규모의 조선 발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창원과 부산, 울산 상공회의소와 조선 관련 기관 등은 건의서를 발표하고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385척 13조 5,690억 원 규모의 계획 발주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 기자재는 국산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해 조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STX 조선해양과 발주처간의 7척 계약 취소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STX 조선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4척과 탱커 3척에 대한 수주를 취소하기로 발주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거의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취소는 발주처들도 해운 불황에 애로를 겪으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STX 조선은 저가 수주를 한 10척에 대한 계약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표본 감시를 한 결과 의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 중 4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손을 깨끗이 씻는 등의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고열과 쌀알 크기의 발진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주로 영유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마산 원전 앞바다의 해상 콘도에서 숙박을 하다 사라진 54살 손모 씨 등 2명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 해양경비안전선은 실종자들이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산 원전 앙바다를 집중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 등 두 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해상 콘도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 등의 수집품을 그대로 둔 채 다음 날 아침 사라졌습니다. 제6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식이 오늘 창원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3천여 명이 참석했고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을 문화예술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46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까지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축하 공연이 열리고 창동예술촌에서는 특별 전시전이 열립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창원시 마산항 방재언덕 해상공사 현장에서 130톤급 전인망 어선의 해저공사 시설물이 걸려 좌초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